서인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2022년 3월 2일 수요일 알차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박진서 선생님 초음파 정리를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박진서 제다이 기사에게 제가 포스를 보내드립니다. May the force be with Dr. 진서 박. 42세 여성으로 우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초음파상 간장애 2.4cm 크기의 고액호 결절이 관찰되고 알파 페토프로테인은 정상입니다. 헤망지오마로 보기에는 이 결절이 일레귤럴 마진입니다. 이렇게 기사인데 헤망지오마는 캡슐이 없으므로 일레귤럴 마진이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일레귤럴 마진이 있기 때문에 해망지염 아니라는 게 아니고 일레귤럴 마진이 있기 때문에 해망지염이 더 컴패티블한 그런 소견입니다. 그래서 초음파상에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 보신 여기에도 S 그러니까 여기 부분 6번 부분이면 부분 아니고 또 여기에도 해망지오마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작은 혈관에 멀티플 해망지오마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보신 해망지오마죠. 2.4cm 크기. 여기 라이트 헤파틱 베인 아닙니까? 라이트 헤파틱 베인. 여기 5번이고 여기 그리고 6번 영역에 일레귤럴 마진을 가지는 고액호 혈관종. 헤만지오마죠. 헤만지오마의 컴팩트바랍니다. 다음 소견을 보겠습니다. 요거 헤만지오마, 요 똑같은 소견이고, 예, 또 여기 또 있습니다. 예, 간의 8번 영역에 입니다. 8번이나 7번 영역 좀 되겠습니다. 0.7cm. 예, 또 여기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멀티플 해망지오마 여기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 보신 거죠. 해망지오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망지오마는 이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죠. 정상 간에서는 고액호. 만약에 이것이 패티 리버나 이 크로니 리버 디지즈에서는 해망지오마가 아이소에코 때로는 제에코로 되고. 해망지오마가 변성을 일으켜버리면 변연은 고액호, 내부는 저액호 때는 믹스드 액호 그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의 영상은 이저그 상대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해망지오마 고액호도 주위에가 고액호가 되면 해망지오마는 제거 됩니다. 그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 초음파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의과대학에 들어올 때 반에서 1등 했는데 하고 전교에서 2, 3등 했는데 의과대학 들어와서 본과에 들어오는 순간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 되죠. 120명 중에 60등을 하면 부모님이 야, 너 공부 잘했구나 하겠습니까? 어대 의과대학 들어와가지고 농땡이를 부려가지고 60등이 뭐냐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성적이다 하면서 큰벌전을 하시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초음파의 영상은 주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포함됩니다. 절대 평가가 하고 상대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멀티플 해망지오마 증례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김일봉 원장 초음파 행정 개인교수 USB를 추천합니다. 요 USB에는 초음파 기계 사용법도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별 질환 해설 USB가 있습니다. 요거는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초음파 교육 USB입니다. 이 USB를 열어보시면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갑상선 경부 부인과 초음파까지 자세하게 질환 해설이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